그만해. 센트럴 세인트 마틴의 당시엔 최연소 입학이었는데 이티야 밥 먹자. 아, 떠먹여줘야 먹는구나. 하나씩 먹자. 강효욱 선생님이 이렇게 먹이면 안 된다는데 누나가 육아에 실패했지. 먹어라. 이티는 제가 워낙 퍼그 종자를 좋아해서 유기견 이런 데 후원하고 이러고 있어서 보다가 얘의 사진을 봤는데 진짜 너무 불쌍한 개가 한 마리 있어서 아우 아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 아이라이너 뭐 쓰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저같이 스모키한 눈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제 사생활을 공개하는 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요새는 뭐 혼자 화장하다가도 갑자기 이걸 소개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강박이 있고 계속 새로운 걸 뭘 해야 되겠다는 네, 딱인. 요새 제일 잘 쓰고 있는 펜티 뷰티 제품이고요. 이게 좀 제일 안 지워지고. 야! 제가 좀 추구하고 싶은 그런 룩이 좀 되게 강렬해 보이고 인상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좀 진한 아이 메이크업을 한 것 같아요. 뭘 입나? 이티야 누나 뭐 입지 오늘? 약간 가을 디자이너 느낌? 저희 좀 이따가 룩북 찍으러 가야 되잖아요. 저희 아이아이 이번 SS는 좀 되게 팝하고 좀 상큼하고 되게 로맨틱하게 찍을 거니까 좀 밝은 분위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착 좀 점검하고 갈게요. 네. 착장도 좀 뭐 셔츠나 원피스 같은 거 같이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컨셉도 이번에 약간 바뀌고 했으니까 네. 다들 집중해야죠. 오늘 잘 찍어봅시다. 다 했어요. 다 했습니다요. 아마 제가 바느질 제일 빠르게 잘해서 그거 아닐까요? 그냥 뭐 스팀도 하고요. 바느질도 하고요. 과자도 까서 놓고 밥도 시키고 뭐 다 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안녕하세요. 개자이너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DIY는 바로 이 청바지 DIY인데요. 500원으로 500만원짜리 청바지를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약간 못 입는 청바지 유한 락스, 유한이 필요 없어 락스 그리고 붓 자, 이렇게 단독 500원으로 500만원 느낌의 바지가 완성됐습니다. 와, 이제 까먹기 전에 빨리 편집을 해야겠다. 편집을 해야겠다. 일일이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덜어내는 거를 좀 계속 배우고 있음에도 아직 직접 다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좀 어때요? 매장은?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아무래도 이 매장이 카이나 아이아이가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이 거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디테일들 되게 많잖아요. 뭐 이런 아이아이는 또 되게 실용적이고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설명을 해주시고 티셔츠가 제일 잘 나가요. 아 그쵸. 아무래도 좀 외국인 분들은 네, 셀럽이슈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뭐 이런 것도 데일리가 이거 네. 코로나 때문에 두타 제일 오래 했던 매장이 닫았어요. 그래서 다른 매장에 더 집착을 하면서 자주 라운딩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마네킹 보니까 좀 너무 들어오는데 마네킹들이 칙칙한 것 같아서 좀 들어올 때 이런 거 빨간 거 있으면 좀 눈에 확 띌 것 같아서 아 이게 괜찮을 것 같아. 갑자기 너무 체험 삶의 현장인데 모자도? 도전은 공짜. 그래 도전 도전은 공짜. 화가 같은데 화가요? 전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매장 분위기랑도 어울리는 것 같고. 아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든 사실 하루였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마무리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. 네. 며칠 있다 와서 또 확인할게요. 네. 언니. 너무 오랜만. 진짜 오랜만에 본다. 아니 한 두 달 넘게 지금 얘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 다음 친구들 안 만나고 있었어. 제니머리 하셨네요. 제니머리요? 아니 제니예요. 우리 세리 언니 풀떼기 잘 안 먹는데. 그래서 컬렉션 어떻게 찍었어요? 너 그 촬영장에서 뭐 찍은 거 없어? 나 촬영장에서 찍을 시간도 없었다. 아니 왜냐면 우리는 사실 너의 첫 번째 컬렉션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으니까 10년이나 봐. 10년 거의 가까이 거의 됐죠. 왜냐면 첫 컬렉션도 다 있었으니까 저희 변천사를 잡았잖아. 네, 많은 일이 있었죠. 상 증인이잖아. 많은 일이 있었지. 사람들은 되게 가볍고 스트리트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얘는 항상 철학적인 거를 담으려고 하고 이제 아니야. 아버님이 항상 그거를 멋들어지게 이렇게 써주셨었잖아요. 이제 아니에요. 뭐 뉴스라던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좀 사회적인 이슈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친구들이나 이런 주변인들과의 대화나 그런 일상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. 이렇게 해도 그냥 딱 한이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얘도 호흡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. 그치? 아 그럼 그치. 우리가 손가락 내려놓게 하는데 아는 세월이 걸렸어. 아까 찍은 SS는 더 많이 내려놨어요. 정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카이와 아이아이 브랜드를 계속 잘 해가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. 내년에도 여러 콜라보레이션이랑 많은 거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노안이! 이런 펜슬형이 제일 쉽... 까지가 제 화장입니다.